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대표적인 인코 부부 커플이죠. 박진영, 김지혜. 트와이스의 지호, 미나. 래퍼, 한혜. 저희가 13년. 13년을. 두 분은 어때요? 부부싸움하거나 서로 안 맞거나 이랬을 때 네. 개그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화해하는 편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작은 거 갖다 싸워서 그게 큰 싸움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13년이 되니까 그런 건 다 이제 다 이해하면서 싸우고. 아니,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싸우고. 이해하면서 싸우고. 무섭다. 이해 못해서 이해하면서 싸울 거야. 이해할 거야, 나는. 이제는 차 운전하고 가다가 또 싸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또 바꿔야 되니까 음악을 틀어요. 그래서 음악이나 듣고 가자. 근데 갑자기 음악에 그 어반자카파 노래 중에 널 사랑하지 않아. 우연히 그 노래 아니 근데 저는 일부러 틀은 거야? 아니 그냥 틀었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박준영 씨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SNS 같은데 올렸거든요. 이 상황 때문에 맞아, 너무 맞아. 웃기니까. 예.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공감하니까. 네, 그 립싱크로 해주니까. 아, 립싱크로 올린 거야, 그러니까. SNS에? 그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아, 궁금하다. 준비는 했는데. 네. 아니,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잠깐. 어이, 마이크를 슬쩍 듣지. 상상을 하자. 우린 싸운 거예요, 지금. 부부싸움이요. 널 사랑하지 않아. 어우, 진짜 같아. 신곡이 나왔는데 우리 트와이스 신곡 좀 소개해 주세요. 제목이 Yes or Yes인데요. Yes or Yes? 선택지는 Yes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답정너구나. 네, 답정너. 답정너 약간 그런 컨셉의 재미있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Yes or Yes. 이 손은 주로 닭봉 잡을 때 이거 쓰는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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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씨는 워너비 남친상으로 뽑혔는지를 알겠어. 이성한테 찾아본 적은 없죠. 지금까지 살면서. 아, 고백했는데. 예, 제가 웃긴 게 고백 성공률이 100%입니다. 야, 정말 웃기다. 저는 워낙 좀 약간 소심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면은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사가 한 해 뭐 고백을 해서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 밑에 댓글이 알겠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자, 우리 그러면 한 해 씨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우리 랩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Alright, yeah.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고개를 돌리면 차고 넘쳐있지 우리 이모들의 말 맞다 나 조그마 여우처럼 살아가 하네야 그럽다면 이 차례야 우리 가족이 바라면 너무 얌전하게 있는 거 아니니 하네야 맞아 아니게 맞아 이모 나는 너무 얌전 소리 질러대면 그냥 눈을 감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감성적이래 나 뭐래는지 몰랐죠 내가 걔는 밥 그릇 뺏고 걔는 박스 스탑 그릇 다시 찾아보려 하겠지만 안 되지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오래가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세 가지 고민. 멋있어서 고민. 불편한 동거. 네. 천문이 납니다. 예. 제목은 불편한 동거. 안녕하십니까.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드넓은 마당엔 예쁜 강아지들이 뛰어다니고요. 얼마나 좋은지. 작은 방엔 고양이들이, 건너방엔 우리 강아지들이, 그 옆방엔 또 강아지들이, 또 그 옆방엔 우리 또 강아지들이. 저희 집은 개판입니다.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합쳐가지고 대략 60마리와 대략 60마리와 동거 중입니다. 아이고야. 우리 집은 개판입니다. 진짜 개판이네. 이게요 다 제 아내 때문입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 아는 눈이 한쪽이 안 보이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키우겠노. 물론 유기견 유기묘 키우는 거 참 보람있고 정말로 억수로 좋은 일이죠. 문제는요 여기다 똥 싸면 우연호. 아유 진짜 이 똥이 이게 또 똥이 이게 몇 개가 잘한다. 개소리를 이렇게 잘해. 깜짝 놀랐어. 요거는 여러분이 다 같이 해줘야 돼. 한 명이 지지면 같이 따라와 주잖아요. 온 집안을 지배하는 개똥 냄새와 60마리의 개 짖는 소리가 어떨지 상상이 됩니다. 대박이다. 아 여보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이제 좋은 곳에 이방 보내자. 아이고만 뭔 소리를 하는 거. 어? 쟤들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쟤네 없으면 당신하고도 나 살 이유가 없어요. 어머머 진짜. 개보다 못한 내 인생.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안녕하세요에서 좀 응? 얘기 좀 잘 좀 들어줘 있어. 네. 봐봐요. 우리가 잠깐 들었을 때도 시끄럽지 않아요? 응? 진돗개 한 마리에 어? 묘 고양이 한 마리인데도 시끄럽게. 멀리서 한번 짖는 소리 있잖아. 지효와 미나는 네, 강아지 좋아해요? 저는 부모님이 너네 키우기도 바쁘다 그래서 강아지는 못 키워봤는데 아. 멤버들 강아지 오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해요. 저희가 이 멘트를 쓰고 있어요. 저희 애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고 싶다고 그러는데 폭으로 너무 키우고 싶은 강아지를 이렇게 쫙 보내요. 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키우고 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얘네 사진을 이렇게 보내요. 좋은 괜찮네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내는 자기 본인이 스스로가 선택을 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안 도와줄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정말 고민인 것 같은데 오늘 나오는 건 아니죠? 60마리. 나오죠. 예. 60마리죠. 예. 진짜 60마리. 60마리가요? 자 남편분 나와주세요. 그대들 손. 강산의 아버지 곽용률입니다. 강산의 아버지 곽용률입니다. 강아지 이름인 거예요? 예. 강산. 예. 그래. 이 정도로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힘드신 거죠? 예. 개가 진짜 60마리. 예. 개. 거제가 60마리가 아니라 예. 그 개 고양이 합쳐서 60마리. 합쳐서. 그럼 비율이 어떻게 돼요? 개가 46. 개가 훨씬 많네. 예. 47마리. 고양이가 12마리. 12마리. 그래서 58마리. 아니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키우기 시작하신 건지? 원래는 그 한 마리에서 시작한 거예요. 크레미가 이제 새끼를 놓고 암놈이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길거리에서 유기견이 오고 차츰차츰 늘다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거는 2015년 방송에 안 나갔었어야 돼요. 지금도 지금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방송에 나가니까 아 저 집은 괜찮겠다. 아 누가 하세요? 네, 우리 방송을 보고. 집에 대문에다가 개를 유기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집 앞에다 유기하고 하는구나. 부작용이죠. 그럼 오늘은 더 이상 못 받겠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입양을 안 하고 입양을 보내준 쪽으로 하고 집사람의 체력적으로도 한계인 것 같고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한계에 이제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돼서 나오신 거예요. 맡기시면 안 돼요. 어머 저기 있었네 이러시면 안 돼요. 거제도에 뭐 이러시면 그래, 그러면 안 돼요. 60마리를 했더니 58마리네. 그 강아지는 근데 그냥 다른 데로 입양 보내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치료하고 다친 고양이가 살면서 자기가 힐링되는 게 있는데 남한테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물건 주듯이. 제가 물어봐서 좀 유치하게 개냐 내냐. 개냐 내냐. 그랬더니 개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때 그럼 내가 개만 더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네. 고양이하고 강아지도 키우면서 고충들이 있으면 한번 예 제가 학원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잘하세요. 되게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TMI 예.
오, 시세네요. 아, 미안합니다. 펜 때만 잡고 있다가 전기 드릴로 피스를 박는 거를 1년 꼬박 걸렸어요. 코피 터져가면서 피스질 해봤습니까? 아, 우리를 다 만드신 거예요? 네, 그 전체가 바깥에가 다 개울이에요. 아. 1층은 온리 개고양이, 아. 2층에만 우리가 이제 식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1, 2층, 1층 개고양이가 살고 네. 2층에 집에. 사시는 거예요? 2층에서 밥을 이렇게 먹다 보면 반찬에 이제 이렇게. 아우, 아. 아이고야. 똥이 몇 개 나오는데? 똥도. 여름철에 그 여름에 창문을 열면 냄새가 이제 올라오죠. 아. 비에 약하면 미심이 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아. 아니 하루에 매일 개똥을 네, 치워야 되잖아요. 매일 치워죠. 매일 2시간 정도? 매일 2시간 개똥을 치우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치워야 될 게 그 정도. 재우러 들어가기 전에 또 정리 정돈을 또 한번 그날 낮에 있던 거 정리를 해줘야 자죠. 자, 아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내분 안녕하세요.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데 60마리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우리가 박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 우리가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것 같은데 굳이 그게 뭐가 고민입니까? 귀하고 살래 걔 다 버리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는 좋아서 어머니가 60마리를 키우시는 거잖아요. 선택하셨으니까.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뭐 저도 힘들죠. 남편보다 더 힘들죠, 제가 사실. 아, 그렇겠죠. 그럼 네. 어머니는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6시에 기상을 해서 애들 건강 체크하고 눈 맞추고 뽀뽀하고 이제 그때부터 개똥의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바깥에 갔다 들어갔다 약 먹었다 고함 한번 질렀다 물 청소했다 정신을 차려서 보면 시계가 9시에서 9시 15분 정도 딱 돼요. 2층으로 올라가면 남편인 식탁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이? 네, 밥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 찧어서 차려서 같이 먹고 다시 내려가서 아이고야. 또 마지막 정리하고 또 동물병원에 빨리 뛰어가야 돼요. 아픈 이제 수술하고 아픈 애들 보고 원장님하고 또 상의하고 그리고 또 다시 와서 길고양이 애들 또 밥을 몇십 군데 주고 또 그래서 아, 밖에 있는 집 밖에 있는 길고양이들 네, 집 밖에 있는 길고양이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차가 지나다니는데 제 차를 알아요. 와. 네, 지나가리고 있고 알죠. 계속 아침부터 네. 아이들 돌보느라고 그러시면은 몸이 되게 고장난 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가 손목이 다 이렇게 내려앉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걸레를 빨지 했더니 한 100번 정도 빨죠. 한 100번 정도 빨죠. 100번 정도 빨고 네. 빨고 이거 짜고 네, 짜고 하는데 허리가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척추협착증 바로 병원 가서 누워야 수술을 가능하다. 네, 그렇게 이제 진단이 오래전에 내렸고 아니 네. 그 정도로 지금 몸도 그렇고 진짜 어머님이 네.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가 다 해요. 그러니까 네. 밥상 차려줄 때까지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 아까는 우리가 오해했어요. 돕던지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아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잖아 이게. 예. 저는 생활에 조용하고 지내고 싶은 바람으로 그렇지. 오는 사람들이 이동에도 살고 집도 있는데 잠을 못 자겠다. 너희 집 개, 고양이 냄새가 나서 시끄러워서. 이웃집에서. 말을 하면서 밀치기도 하고 몸싸움도 그 정도까지. 하고. 네. 네. 근데 집사람은 이제 그런 걸 내가 중립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 그렇게 서운해서 이제 싸우게 되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지 계속적으로 뭐 항의가 있고 이런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근데 60마리 가까이 되면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차라리 어느 정도 좀 줄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끊임없이 이방을 보내고 있는데 강아지나 동물에 관한 일이 딱 생기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이죠. 한 마리를 정성을 다해서 제가 보내거든요. 근데 두 마리가 오는 거예요. 다음날? 네. 아, 한 마리가 가면 두 마리가 와? 네, 감당이 안 되고. 혹시 이렇게 유기견들을 키우게 된 특별한 무슨 본인의 계기가 있으셨는지 나이가 많아가지고 케어하기 정말 힘들 때 그런 애들 집 앞에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애를 안아서 애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합니다. 저는 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람 그 어느 누구도 힐링이고 어떤 사명감. 야. 남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보자. 남편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죽어간 아이를 내가 살렸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보람을 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이들이 60마리가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궁금하시잖아요. 예, 궁금해요. 찍어 왔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집 밖이에요.
어디 울타리 어디? 아, 요것도 만들었어요. 아, 예, 그럼 여기요? 예쁘다. 아, 남편이 다 했어. 어우, 뭐야. 유치원 같아. 와, 귀엽다. 어머, 그림도요? 어, 나 살았어, 애들. 아, 이뻐, 이뻐, 아, 이뻐. 야, 옷도 입었어. 4월이요. 아톰. 아톰. 이 데크 닦아서 다 하신 거네. 이 안에 또 문이 있어요. 그렇죠.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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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전원주택이라서도 넓을 줄 알았어요. 와, 밤에 있어. 통 그게 아니야. 이건 이제 방안. 방안, 어. 이게 1층이죠? 거실, 어, 1층. 아. 어머, 세상에. 아. 야, 1층 전체가 강아지들이 휴게소네. 어머, 세상에. 야, 고양이다. 야. 야. 어머, 어머. 야. 어머, 어머. 상상을 너무나 전원주택이라서 넓게 했었나 봐요. 제가 봤을 때 부부가 살면 딱 좋은 크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애들이 거길 꽉 차지했어요. 어. 아니 근데 좀 깜짝 놀란 게 원래 저 정도 막 60마리 가까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되게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는. 그래서 몸이 아픈 거죠. 야, 이거 아내가 다 청소한 거예요? 네, 다 청소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많은 강아지들을 다 외우세요 이름을? 이름은 100% 제가 외웁니다. 100% 제가 외웁니다. 예? 다 외우시는 거예요? 100%. 정말요? 60마리 다? 네. 미미, 나나, 보미, 다리, 김달래, 미나미, 아톰, 에프니, 성분이, 백분이, 영심이, 룰루, 강사미, 누리, 언니가 삐삐, 영희. 그러니까 남편이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예. 영어 원장 선생님인데 영어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예. 모든 개는 거의 한글이에요. 예. 영어도 안 좋아하고 남편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참 느낌은. 오늘 그래서 저희가 예 이 중에 예 딱 두 마리만 엄선해서 어, 진짜? 예 누구 누구 강산이하고 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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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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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래기만 강산 우리 우리 오래기는 어머 오래기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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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기는 어머 어머 오래기 어머 우리 떨고 있어 떨고 있어 선물이 같아 어 얘는 향기 향기인데 일주일 전에 구조했어요. 강아지 공장에서. 아, 강아지 공장. 네. 뭐 하고 있어? 강아지 공장에서 새끼만 계속 낳다가 아이고. 얘가요? 애긴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강사랑. 병원에 가니까 한 7살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너무 많은데 계속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애가 나오지를 못해 철장 안에서. 저한테 구조가 된 거예요. 아. 그것도 안 주려 하는 거를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왔어요. 아, 돈을 오히려 드리고 안 주려 하는 걸 사정을 해서. 어허. 네. 아, 너무 고마워요. 아우.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숨소리가 좀 숨소리가 많이 안 좋아. 폐 쪽이나 이런 게 네, 네. 지금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아. 강산이 대단한 게 옷이 도복인데 향기 지키는 거 봐봐. 여기 개고수라고 써 있어요. 고수야, 개고수. 개고수. 강산이 이쁜 짓 좀 시켜봐요. 뭘 잘해요? 공을 잘 갖고 노는데 어, 강산아, 공 갖고 와. 지금 많이 흥분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원래 엄마들이 그래요. 뭘 잘한다 그래서 저도 그 동물농장에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하도 보면은 어떤 강아지 또 말을 한다고 해서 간대고 그 엄마 귀에만 들어. 맞아 맞아. 예 그래서 방송 못 낸 게 되게 많아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봤어요? 네. 딱 안겨있네. 이렇게, 이렇게 딱 있어. 어, 근데 딱, 나는 강아지를 못 보겠어. 너무 그 눈이 난 너무. 너무 슬퍼 보인다, 눈이. 너무 슬퍼요, 지금. 아. 저, 어머. 아, 겁이 많나. 무섭나봐. 카메라 쪽으로 고개를 돌리네, 또 갑자기. 서서히 돌리는 게 너무 슬퍼 보여. 너무 슬퍼 보여. 아, 너무 고맙잖아요, 어머님한테. 정말 잘 키울 자신 없으면 하지 맙시다, 진짜. 그럼, 그러면 안 돼. 아, 너무 많이 아파. 신동엽 씨 진행 좀 해줘봐요. 난 진짜 속이 너무 상하네. 아유, 아유. 깜짝 놀랐지?
어, 무서운 아저씨 아니면 괜찮아. 지금 좀 불리한 게 아까까지 좀 우리가 아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생각했는데 지금 저기 강아지 두 마리가 딱 나오면서 아니 이렇게 이쁜 애를 지금 약간 또 밀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잘 하셔야 돼. 마트에서 열 마리 정도를 닭을 들고 옵니다. 닭을 다섯 마리 이렇게 톡 꽈가지고 끓여요. 그럼 아 이제 득식이 나오겠거니 기다리고 있으면 일층으로 개들한테 다 내려가는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개밥그릇에 저 삼계탕 끓인 죽이 이렇게 죽하고 같이 있더라고 해서. 개밥그릇에 같이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내하고 개하고 구별이 안 돼요. 늘어나기 시작한 이후로는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애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집안 대수사 일을 못 가기도 합니다. 여유가 없죠. 금방 또 개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스라의 자녀분. 큰 애들은 지금부터 서울에 다 있습니다. 둘이. 아, 같이 살지는 않으시고. 예, 이제 저는 포기할 수 없어서 나와서 한 번 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딸들은 이미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애가 나이가 몇 살이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네. 그럼요. 근데 그게 딸들은 이제 다 큰 성인이라고 생각해서 못 해주는 게 내가 진짜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약간 그 취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린 사람이고 손발 다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놀러 잘 다녀요. 제가 없어도 운동하고 할 거 다 해요. 근데 개들은 동물들은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 많아요. 어머니, 손으로도 받쳐줘야 오늘은 되고. 훌륭한 일을 하신다는 거 아는데 그냥 가족 입장에서 딸들 생각하면 짠하죠. 간혹 이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꼭 동물병원에 있을 때 또 급할 때 전화가 오더라고. 근데 한 일주일 뒤에 까먹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전화를 해요 제가. 그럴 때 조금 미안하죠. 미안해요? 네. 그러면 이제 솔직히 남편한테는 좀 미안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자기가 다닌다니까요. 아이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요. 아이 그게 있잖아요. 마음이 우선순위이고 싶잖아요. 삼계탕을 끓여도 여보 먹어라 하고 그다음에 애들 주는 거 하고. 아이 어른이 네. 그런 것도 배려 못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솔직히 이제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아니 근데 아빠잖아 아빠. 아니, 아빠 자식들 사랑해. 어머님처럼 그렇게 사명감을 꼭 가져야 됩니까? 부부라고 해서? 부부라고 해서? 그걸 제가 하는 거죠.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확한... 못하는 거를 제가 하는 거죠. 아 그럼 그냥 어머니 아니고서는 뭐 유기견 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도 있고. 네. 아 예전에 그런 시스템도 제가 해봤어요.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이따가 데리고 갈게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가니까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개가 어디 갔느냐 물어보니까 벌써 안락사를 했다더라고요. 그 뒤로는 절대 보호소도 안 믿어요. 그렇죠. 예, 그 아기가 아니, 보장이 돼 있지 예. 않더라고요. 우리 애기가 코를 너무 많이 골라서 너무 편안해가지고 예, 지금. 예. 애들이 나를 물친댄 줄 알아. 지금 마이크로 코를 그래. 물려가지고 지금. 놀랬던 것보다 많이 좋아졌어. 그래. 자, 그래. 눈이 그래요. 눈이 어머 싫다고 싫다고 비키라고. 뭐 봤어? 어 나를 빼줘. 안녕하세요. 해. 우리 못 헤어져. 지인이 예, 나오셨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구조활동하다가 같이 만난 사이고요. 저도 지금 20마리 정도를 기르고 아이고. 있습니다. 그냥 주택에서? 빌라에서 그렇게 20마리나 키우면 옆에서 항의 없어요? 저는 강아지는 4마리고요. 고양이가 많아가지고 잘 안 들려요. 고양이는 그렇게 좀 조용한 편이니까. 남편의 입장에 공감이 가세요. 예. 60마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형부가 서운한 점도 있고 또 더구나 이제 나이들도 있으시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솔루션이. 입양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집을 찾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둘이 시간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제일 좋은 방법이죠.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몇 마리 정도면 골고루 사랑도 주고 딱 좋겠다 하는 게 몇 마리 정도예요? 진짜 솔직히. 한 30마리에서 40마리 정도?
한 30마리에서 40마리 정도? 그 정도. 그것도 사람도 골고루 다 나눠주고 몸 안 힘들고 케어할 수 있는 게 30, 40마리? 네. 그래서 향후 계획은 한 20마리 정도를 이제 입양을 보낸 게 올해 목표예요. 또 강의도 나가고 있고 아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활의 보탬이 될 수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몸 민망하셨는지 돈 얘기를 막 꺼내서 내가 나름대로 돈도 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는 아버님 수입으로 다 아이들 네, 네. 비용을 댄 건가요? 예, 달달이 어느 정도를 갖다 주면 어느 정도는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개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아우 많이 들어가죠. 그럼 매달 최소 한 어느 정도? 한 2, 300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어, 개들한테만? 치료비랑... 치료가 많이 들어가는 날이 있었고 좀 적게 들어가는 날이 있었고 나이가 평생 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곧 노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 뭐 노후가 뭐가 걱정입니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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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에 텃밭 있으면요 까지 고추 같은 거 다 심어서 먹으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혹시나 아프시거나 또 이렇게 건강 아, 국가에서 잘 해줍니다 요즘에는. 예, 그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야 저? 아내랑 평소에 어떻게 지내고 싶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지리산까지 한 2시간 정도면 가거든요. 그런 정도도 한 번씩 다녀왔으면 좋겠고 맛있는 것도 어디서 누가 먹었다 하면 같이 가서 먹기도 하고 막 뭐 집사람 일단 그 여유를 못 냅니다. 저보고 나가랬어요. 그래서 집을 나간 적도 있습니다. 가출한 적이 있네. 아내 말을 이렇게 잘, 네, 잘 들어요. 잘 들었죠. 집을 나가라고 해서. 5일인가? 오, 그래서 진짜? 아니, 아내분 진짜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 많은 식구들 나고 제가 개를 데리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도 저렇게 하니까 그... 제가 치료를 최근에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무슨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정신과 치료를.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검사 결과가 원장 선생님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굉장한 사명감, 책임감에 정신적인 우울증.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 남편 알아요? 종합병원 가셔서?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거라서 지금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 6년 전쯤에 간암 판정 받고 치료 받고 그제도 우리가 내려간 게 휴양처 지금 그제도에 우리가 내려온 건데 이제 죽이기 전도 된 거죠. 치료 왔다가 사명감이 불타서 혹시라도 재발을 하거나 도지면 어떨까. 딸도 직접 말은 못 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그런 심리적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 충분히 알겠어요. 못 들었을 땐 몰랐는데 진짜 아내분 걱정되시겠어요, 남편분이. 본인 몸이 되게 걱정되지 않으세요, 건강에 대해서?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목숨이거든요,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죽고 사는 거에 큰 의미를 두지를 않았어요. 예전에는 막 사는 거에 집착하고 진짜 그랬는데 말 못하는 고민을 이 애들이 들어줄 때 같이 교감을 하고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는 그건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진짜 남편이 너무 대단한 게 정말 남편이 거제도에 올 정도면 일상에서 친구니 뭐니 사회생활인데 다 버리고 오직 아내의 건강만을 위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사실 남편한테 있어서 아내가 전부였는데 다 뺏겼잖아요. 그랬을 때 남편이 그런 상실감을 어땠을까. 우리 남편, 네. 끝으로 우리 아내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집사람이 개를 이렇게 지극하게 생각하는 걸 존경합니다. 멋진 박형이에요. 그런데 우리 딸과 내한테도 멋진 박형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얼마큼 사랑하는지도 얘기해봐요. 많이 사랑해요. 아이고. 진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정말 이 일을 하는 거에 진짜 우리가 잘했다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살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남편이 지금 아내를 설득할 때가 아니라 버리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빨라요. 예쁘고 귀여울 때는 자기 집 식구고 그래. 병이 나가지고 돈이 들어가고 눈이 멀고 치매가 오면 우리 집에 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 마지막까지도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버리지 말아야 돼요. 네, 그리고 버리지도 말아야 되지만 이번 방송 기회로 만약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유기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입양을 하는 좋네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남편분의 입장에서 고민인 것 같고요.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울리는 말은 아닌데 제가 좀 요즘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어서 타이탄 행선도 개체 수를 줄이지 못해서 망했다고 타노스가 얘기를 했고 지혜 씨, 죄송합니다. 남편은 네. 어떻게 말려요? 네. 저도 많이 고민이에요. 내가 오래 살아야 이쁜 강아지들과 더 오래오래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면 그 60마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 남편 입장에서 고민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어우, 엄청 누르시네. 어우, 남편 입장에 60마리가 개 짖는 소리. 불편한 거 보여주시죠. 몇 표입니까? 100. 오. 60.